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신비 앞에 울먹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의 모든 순정을 바쳤어요. 기왕에 태어난 아들이니 이 녀석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 녀석이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주고 심장이라도 빼주고 싶은 여러분 애비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져주고 비벼주고 빨아주고 안아주고 제가 집에 오면은 항상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사랑의 아들아 정말로 사랑해 사랑의 아들아 그러면 이 자식이 아들아 사랑해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볼을 만져주면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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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초치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다가 때로는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연인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막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7절 스바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오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도 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나 연인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바라보며 죽고 못 사는 부모처럼,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 죽고 못 산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떤 울컥함이 없으시나요? 사랑에 들뜬 연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면 자녀를 낳아놓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에 들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죽고 못 살아요, 막 들떠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필요 이상의 고백을 합니다. 오바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냥 점잖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콩자발을 들고 녹두방정 온갖 조리방정을 탓들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별 오지랖을 탓든다 이거죠. 그냥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냥 알아주세요 하네요. 알아주세요. 남진생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오랜만에 이거 공연 때문에 그냥 지방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남진생 박수 한번 얻을까요? 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줄 거야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또 오지랖의 랩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때 왔나? 어? 우리 둘이 함께 한다. 아 둘이 올 게 뭐야? 뭐 힘들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무튼 걱정일랑 허들 말고 내가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구나.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난 너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기염둥이. 너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십자가에 대해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전율.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야. 사랑 이야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별 오지랖을 떠시듯 사랑하시는데 어떨 때도 잠잠히.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우리를 고난 속에도 두시고 역경 속에도 두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며 잠잠히 깊이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개인의 성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 죽겠다고 콩자발 녹두자발을 탁 뜨는데요, 어떤 사람은 별로 고백을 안 해요. 그냥 마음속으로 잠잠하게 사랑하는 사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가슴 저 깊은 곳에 그저 잠잠하게 잠잠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 교회 좀 은큼한 장로님들 몇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권영관 장로님 같은 분들. 내가 어제 손성경 권사님한테요, 예, 아이 처녀 때 종각 때 사랑한다고 했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 안 해. 그런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속에 침착하게 잠잠하게 사랑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달라고 하시다가도 어떨 때는 또 잠잠히 사랑하시다가 또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시며 흥얼거리며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이제 한 100일 지나서 눈을 맞추고 이제 3살을 가기 시작하면은 엄마 아빠가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뜻도 갓도 없는 노래를 부릅니까?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먼저 콧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머리도 빗고 몸도 다 그냥 깨끗하게 새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시인이 되고 누구나 가수가 되는 거예요. 가수가 따로 없습니다. 시인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나 즐거워서 스스로 콧노래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전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기도 하시며 그러다가도 참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신앙에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버이 주일 때 되면 다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몰라 다 부모님이. 그런데 우리도 신앙이 성숙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도 여러분에게 감격이 없습니까? 울림이 없습니까? 울컥이 없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낙심하며 살아가시겠나요? 기죽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의기소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젓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전능자 시로 그가
어느 시인의 말대로 사랑은 위대한 편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사랑스럽고 약점도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그 부모는 내 자식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사랑스럽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에 사마귀가 붙어있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 사마귀가 복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요. 내 여자니까. 제 눈에 안경을 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무대 위에 연주처럼 느껴집니다. 한편의 드라마이며 그리고 한편의 영화요. 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편견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요. 허물이 있어도 사랑해 주세요. 약점이 있어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요. 여러분 실수를 해도 사랑해 주시고 연약해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요.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쓰러져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만 해도 어쩔 줄을 몰라 벌쩍벌쩍 뛰시는 그 하나님, 노래를 부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다가도 때로는 흥분되고 설레이는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선지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가혹하게 심판하실 것인가. 내가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아이고 흑암의 날이니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스바냐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먹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진노 왜 진노하시느냐. 므낫세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네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죽여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온갖 점과 사수를 다 행하고 신접자와 박수들을 다 신임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다 징벌을 내려버리겠다 이 말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범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냐? 절망의 구렁텅이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셔요. 반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는 거요. 아니,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징벌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십니다. 먼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스바사 3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스바냐 3장 19절 20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아낸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계속해서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요. 자, 스바냐 3장 16절 볼까?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그냥 축 처지고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오늘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죽거나 맥이 빠진 사람은 그냥 어깨가 그냥 축 늘었죠. 아이고, 이거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가 죽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소목사를 보세요.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다리지. 아무리 피곤할지언정 피곤하면 내가 어깨는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축 처져갖고 아이고 이런 적 있어요? 이런 소목사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걸어다닐 때도 휘저었고 걸어다니고. 제가 여러분, 내가 막 큰 교회 목사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고학으로 저 광주신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폼을 잡고 다녔는지 몰라요. 굶고 내가 배고파도 여러분 이래 봬도 땀 앞에서는 걸어다닐 때 이렇게 걸어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뭐냐? 설치고 다니는 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데 기죽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백암교회에 제가 할 때 모진 핍박 박해 다 받았잖아요. 부락 사람들이 여러분 맥살 잡고 얼굴에다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래도 그날 어험하고 동네 회관 앞에 얼쩡거렸다가 아이고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시라고 말이죠. 가락동에게 제가 할 때도 전도로 다니고 신방으로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어깨를 두려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지하실 뭐 쥐들이 울거리는 그런 곳에 개척을 했어도 그런 개척교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동네를 활개치고 막 동네 거리를 다 쓸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바지 끝으로 온 동네 가락동 동네를 다 쓸고 다녔어요. 그냥.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 양계석 전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죽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기소침하며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래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당당하셔야지요. 왕년에 통충하초라는 그 음료수에요, 위풍당당 통충하초 요즘은 의기양양이로 나왔다고 하더만 당장 어떤 분이 찍어가지고 보내더라고. 의기양양 통충하초요. 통충하초 안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의기양양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풍당당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한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운 사랑 밑에 빛나세요. 주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일로 되신 나를 보내 주지. 주은 초상 밑에 빛나세요. 내 맘에 내 맘에 모든 염려 세상 주님 항상 오시 어물 받을 때 맘에 주시 불리치사
남은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차치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의 노래의 사랑이 누구냐? 대상이 남은 자라는 거요. 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푹 터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2절로 13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점점점 생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의 사상이 있어요. 렘넌트라고. 자,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어도 거룩한 씨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남겨놔요. 마치 나무를 베버려 밑둥이밖에 없네요. 그 밑둥이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나무를 살려요.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씨요. 그리고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이걸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도 다 예루살렘을 쓸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에 의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3절에 보니까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를 남은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남은 자죠, 신약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전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나지 않더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스스로 악을 두려워하면 물론 국가 전체의 악과 더러움이 압박받지 않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락해가는 한국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셨어요. 이런 자가 남은 자가 아니고 누가 남은 자겠습니까? 특별히 지난주 여러분 모두가 참전용사를 맞이하며 보훈하는 일에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헌신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셨습니다.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한국교회의 자존심과 영광성, 거룩성을 세우는데 나는 적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 모두가 총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열심으로 전도하셔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주수잔치가 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무사히 살아온 것도 감사해야지요. 감사를 아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아니, 나는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눈알 두 개 갈아 끼우려면, 튜닝하려면 여러분 2억이 듭니다. 2억이 들어요. 아, 신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이거요, 인공심장 하여간 50억이 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닌 사람은 적어도 50억에서 60억을 여러분 짊어지고 다닌 사람입니다, 지금.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 BMW, 벤츠, 롤스로이, 벤틀리? 이런 차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돼. 어느 차가 50억짜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걸어 다녀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 여러분 뭐 하여간 시간당 36만 원을 내야 된대요. 오늘 우리는 이제 공짜로 숨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요. 깨달아야 존귀하게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영상 그리고 참전용사에 헌신하셨던 분들은 마음으로 그리고 쥐꼬리만큼 물질을 드리셔도 돼요. 그러나 전혀 기회가 오지 못했던 분들 이제 맥주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를 거룩한 물질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우리 예수님이 춤을 추는 다음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 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 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 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나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먼 미래를 위한 준비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팔루스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이 시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우리 자녀들이 준비 못했을 때 어른들의 당황스러운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을 때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그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마음적인 그런 그 생각을 안 하고 사시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청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겪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많은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그 오랜 긴 병을 앓고 계시거나 또 그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분들은 항상 늘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어둡고 좀 힘이 들지만 또 우리들의 그런 삶 자체가 항상 즐겁고 또 건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돌보아주고 어떻게 하면은 잘 길러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성공적인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늘 그 부모의 마음인데요.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훌쩍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커버린 그런 자녀들을 아, 조금 이렇게 했었다면, 좀 잘 이렇게 도와주었다면 하는 그런 많은 후회를 하는 것들이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부터도 20년 전 아니면 5년 전으로만 돌아간다고 그래도 그 아이들의 그런 많은 삶의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많은 후회와 이런 반성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또 이렇게 살면서 어떤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재력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우리 삶에 그런 힘든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살면서 계속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않고 산다면 또 그 나머지 그런 가족들은 또 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발 힘과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잘 살펴보면은 또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울 때 아,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길을 걷고 있어야지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보면은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이런 슬플 때도 있고 또 이런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드시 행복하고 좋은 기뻐할 그런 시간도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요.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특히 장래에 관한 그런 준비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미리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면 훨씬 더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준비 없이 또 그런 어려운 시간을 당하게 되면은 미처 우리 어른들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더 힘든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뭐 20년, 30년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거기에 대한 어두운 걱정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묘지 준비나 또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준비를 한 번쯤은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준비를 해놓고 살아간다면 더 훨씬 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그 시간이 되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나마 이렇게 미리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절차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훨씬 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곁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고 또 그런 정신적인 것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살아가면서 미국에 막 이민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미리 이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사람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필리핀 사람들이거든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가족을 위한 이런 먼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가장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필리핀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분들께서는 이제 물론 직업적으로도 병원 관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간호원분이라든가 의사선생님들 이런 의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참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또 이런 장례 절차 준비를 정말 그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꼭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지금은 저희 그 한인분들도 이런 묘지 준비를 특히 우리 한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부모님과 함께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물론 이유는 이제 뭐 세월이 갈수록 묘지라든가 그 땅이 늘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그린힐스만 해도 거의 한 80%는 이미 그 분양이 다 끝난 상태고요. 그 나머지 그 빈 땅을 이렇게 아주 적은 분량의 그런 묘지를 이제 다 분양을 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이제 거의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이렇게 올려서 다른 그 바로 옆에 그곳을 분양을 하는데요. 1년에 그 분양을 할 때마다 아주 적게가 15%고요. 이제 많게는 거의 25%까지 그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 매 10년마다 그 가격 상승이 그 더블 가격이었다면은 지금은 1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항상 그 가격이 두 배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접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참 놀랍기만 한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 순식간에 준비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벌써 20년 전, 30년 전, 또 많게는 뭐 10년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이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오래전에 묘지를 준비하실 때 많은 분들이 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묘지 외에도 들어가는 경비, 부수적인 경비가 또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섯 가지에 관한 그 비용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일일이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예를 들면은 매장 비용, 땅 오픈하고 작업하는 그 작업 비용은 한 가지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또 토요일 날 주 중에는 또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 날 또 장례식을 또 하시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토요일 날 그 엑스트라로 추가 비용이 있지만 우리가 먼 미래에 또 토요일 날 또 안 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 하시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또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계속 우리의 경비는 늘어나는 거죠. 그거를 또 만들어서 토요일 날 일을 할 경우에는 또 추가 비용이 얼마, 또 더군다나 또 주일 날도 일요일 날도 일을 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요일 날도 장례식을 할 수는 있지만 또 토요일 날 장례식 하는 비용이 가격이 일요일 날 그 장례식 하는 가격에 비해서 또 일요일이 두 배가 많습니다. 두 배 이상이.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비석을 주문을 할 때도 비석 한 가지 주문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비석을 하면 이제 돌아가신 날짜, 생년월일 이런 거를 쓰는 그 단순한 비석이지만은 그 비석을 주문하는 비용도 가상다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 있나 또 아니면은 비석 색깔에 대해서도 또 가격이 다 틀리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이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색깔의 거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그 스페셜 컬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다양하게 겉관이 되어 있나, 또 겉관 설치비,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비석이라든가 비석에 대한 그런 설치 비용, 꽃병, 또 다양하게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미리 그 묘지를 이제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묘지만 하셨다면은 또 이런 묘지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미리 노트북에다 다 적어 놓으신다든가 또 아니면 내가 준비했던 그 묘지 측과 연락을 하셔서 묘지 외에 들어가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묘지에 오실 때 대부분은 다 이제 상을 당해서 너도 나도 다 이제 급해서 급한 마음을 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처 약속을 그 미리 어포인먼트를 또 안 하고 오셔서 다시 또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그 오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부터도 정말 굉장히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또 미리 그 어포인먼트를 꼭 하셔가지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시간은 이렇게 묘지가 준비를 다 하셨다 하더라도 사무실에 오셔서 소요되는 그 시간이 거의 많게는 이제 제일 빠른 게 2시간, 4시간이고요. 많게는 반나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께 미리 준비를 해놓고 또 그렇게 하신다면은 먼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시간적인 거 또 정신적인 그런 부담 또 경제적인 부담 그런 것들을 이제 덜어줄 수 있죠. 심적 부담을.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그 매장비만 하더라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500불, 1,700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땅 오픈하는 것만요. 근데 저희 그린힐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땅 오픈하는 게 이제 1,330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 땅 오픈하고 크로즈하는 그런 작업 비용만 해도 이제 거의 2,000불, 2,500불, 3,000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아주 오래 전에 가격인데요. 거의 한 27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땅 그 작업 비용이
125불에다가 170불에다가 뭐 245불, 270불, 뭐 350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 1595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비용 자체 더군다나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되는데요. 이제 한 가지씩 다 그런 가격이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묘지를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 누가 미리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 좀 저렴한 거 있나 없나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준비들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많은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장소나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를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위 묘지 환경이라든가 영구적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 묘지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는 이제 벌써 그 4차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3차 분양을 하는 그 위치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가 열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에 8자리, 두 번째 줄은 10자리, 세 번째 줄 12자리 이렇게 해서 다섯 줄에 59기의 묘지를 열어놨는데요. 많은 우리 한인분들의 와서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위치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리는 또 빨리빨리 분양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일부러 시간을 만드셔서 방문해 주시고 또 미리 분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3차 분양은 벌써 묘지 잔디가 다 벌써 깔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로 옆에 4차 분양, 제가 항상 여러분께 좋은 자리가 나가기 전에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 좋은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이런 그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런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4차 분양은 14,850불인데 그 14,850불이 사실은 평생 연구 관리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분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한 기에 두 분 합장 묘지가 되는 거고요. 14,850불 속에는 겉관이 이제 두 기가 벌써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께서 겉관, 지금 현재 겉관 가격이 이제 1,000불인데 두 개의 겉관이 들어있으니까 거의 2,000불 밸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화관 예배 때 보시면 묘지에 가보시면은 그 중장비가 이제 겉관을 이렇게 아래로 땅 아래로 이렇게 설치해드리는 그 중장비, 겉관 설치 비용이 또 이제 595불 이렇게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595불의 겉관 설치 비용이 이제 두 분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겉관 두 개와 평생 관리비 두 사람 그 한 묘지에 평생 관리비가 들어 있고요. 또 겉관 설치비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이제 15%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50불 정도의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한 6,250불이 안 되죠. 6,12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25불에 이제 묘지, 겉관 설치비, 평생 관리비가 다 이제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묘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열심히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옆에 이제 예쁜 그 오래된 박물관 같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표징이 돼서 찾기 쉽고 또 일반적인 묘지는 한 줄에 뭐 한 4, 500개씩 이렇게 쭉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그 번호를 보고 이제 몇 번째 줄에 이제 어디 이런 식으로 묘지를 찾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성묘 올 때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에서 이제 이 묘지는 가로가 24자리, 세로가 21자리.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긴 양탄자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찾기가 쉽고 또 디자인 자체가 가족묘지도 아니지만은 가족묘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오면은 편안하게 이제 찾기 쉽게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또 한국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그린힐 전체 위치가 이제 동남향 방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요. 정말 한국식으로 양지 바르고 또 앞쪽으로 바다 물이 보이고 해서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그런 좋은 환경에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한인분들이 저희 그 그린힐스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 이달 7월 27일 날 수요일이 되겠고요. 7월 27일 수요일 접시에 그린힐스 공원묘지 그 맨 꼭대기에서요.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그 자녀분들이 있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에 참석을 하셔서 입장료는 물론 무료입니다. 입장료 무료고요. 7시부터 공연이 시작이 되니까 보통 한 6시쯤에 오셔서 돗자리 갖고 오세요. 돗자리 갖고 오시고 또 저녁 도시락 저녁 식사 갖고 오셔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와인도 드셔도 돼요. 미국 분들은 그 와인 글라스하고 와인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아이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을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이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자녀들과 함께 공연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마지막으로 제 전화번호 안 드렸네요. 310-987-0736 310-521-4306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브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운동장이 번잡한 길과 연결돼서 위험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시켰고 또 학생들도 운동장에서 놀다가 자칫 공이 길거리에 굴러나가도 곧바로 쫓아나가지 못하는 것은 혹시 달려오는 차에 치여 큰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 당국에서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담을 쌓아서 복잡한 길거리와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 담이 완공되자 학교 교사들은 안심하게 됐고 특히 학생들은 이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고 뛰어놀며 안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운동장을 둘러싼 담장 안에 갇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와 안정감을 찾게 된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담장이 없을 때는 억압을 받지 않아 자유스러운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사는 생활은 항상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평안하며 안전하고 복된 생활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